전국의 M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가장 만나고 싶은 그런 작곡가가 누구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여러분께서 1위로 신사동 호랭이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사동 호랭이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동안 대표적인 곡들을 보면요, 여러가지 아이돌 그룹 또 걸그룹들의 히트곡을 작곡을 많이 하셨죠. 그 중에 티아라의 뽀삐뽀삐, 또 포미닛의 핫 이슈, 그리고 비스트의 쇼크 등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엠넷에서 방영했던 첫 방영을 했죠.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 그 곡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모든 소스를 그러면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별로 배우실 건 없으시겠지만 제가 아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네. 어떤 작품을 활동을 하셨는지 작품 근황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앨범은 포미닛이라는 그룹의 그 타이틀곡인 거울아 거울아라는 곡과 하트 투 하트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활동하고 두 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곡 작업을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요즘 구상이나 좀 악기 세팅도 그렇고 시스템 변화를 좀 주느라고 좀 오랜 기간 작업을 하느라고 곡 두 개 했고요. 네. 그 전에는 달마시안이라는 그룹의 그 남자는 반대라는 노래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예, 예. 네네. 대표적으로 좀 네. 히트를 많이 했던 곡 위주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아무래도 이미지 자체가 아이돌 작곡가라는 이미지가 세서 뭐 네. 아이돌 곡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포미닛이나 비스트 친구들의 곡은 제가 다 작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포미닛의 현아 씨 솔로를 또 작업을 제가 체인지란 곡을 했고, 그 다음에 시크릿이란 그룹의 매직이란 곡이랑요. 티아라의 뽀삐뽀삐 이런 곡을 참 그러고 아이돌만 했네요. 네. 모든 곡들이 그 네.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긴요. 지금 다 나왔는데 네. 대부분 다 타이틀곡이 그 1집부터 아주 히트를 쳤네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포미닛이나 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1집부터 참여를 해서 작업을 했고요. 네. 티아라나 그 시크릿 같은 경우는 1집은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미지상 큰 성공은 못 얻어서 제가 이제 좀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예. 제가 좀 작업에 투입된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결국에는 호랭이님을 만났을 때 결국은 아니에요. 히트를 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네. 운이 되게 좋았죠, 제가. 상당히 겸손하시군요. 네. 네.